지난 4월 세계 조선사들이 70척 251만 톤 규모 선박을 수주해 3월 대비 36%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은 16척 82만 톤, 중국은 45척 154만 톤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사는 최근 이와 같이 밝히며 4월 발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4월 누계 수주량 기준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46%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고 집계했습니다. 4월 한국의 척당 수주 단가는 1억 4,300만 달러로 중국 8,600만 달러와 비교해 66%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LNG 운반선 외에 1,800 TEU급 소형 컨테이너선, 자동차 운반선, 소형 벌커, 화학제품 운반선 등이 주력인 반면, 한국은 LNG 운반선과 8,000 TEU급 중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1월에서 4월 누계로는 한국이 581만 톤을 수주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국은 580만 톤으로 2%포인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동기간 주요 선종별로 컨테이너선 수준은 2021년 676만 톤에서 2022년 219만 톤으로 68% 줄어들었으며, 벌커 역시 2021년 125만 톤에서 2022년 19만 톤으로 85%에 달하는 급감세를 보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대형 LNG 운반선은 2021년 60만 톤에서 2022년 408만 톤으로 무려 580%나 증가했습니다. 아프라막스 유조선도 2021년 36만 톤에서 2022년 5만 톤으로 86% 줄어든 가운데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2021년 1월에서 4월 수주량이 138만 톤이었으나 올해는 수주가 전무했습니다. 한편 4월 말 세계 조선소들의 수주 잔량은 3월 말 대비 70만 톤 증가한 9,595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4,044만 톤, 한국 3,268만 톤, 일본 928만 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747만 톤, 중국은 667만 톤 증가한 반면, 일본은 161만 톤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조선 시황 개선에 힘입어 4월 말 기준 수주 잔량이 688척으로 지난 2016년 4월 이래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달보다 1.6포인트 상승한 157.78포인트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사들의 컨테이너선 수주 잔량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선박 브로커 브레이머 ACM 쉽브로킹사는 이달 1일 기준 조선업계 컨테이너선 수주 잔량이 750만 TEU 규모로 현존 컨테이너선들 대비 비율이 30% 수준이라고 최근 집계했습니다. 브레이머사는 750만 TEU 수주 잔량이 컨테이너선 신조 시장 역사상 최고 기록이며, 이러한 발주 강세는 최근 1년 사이 기록적인 오름세 추이를 보이고 있는 LNG 운반선 발주와 더불어 벌커 및 탱커 선주들이 아시아 주요 조선소에서 잔여인도 슬롯을 찾기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사는 또한 컨테이너선대 대비 비율이 지난 2011년 말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사는 5월 1일 기준 컨테이너선 부문의 선대 대비 수주 잔량 비율이 26.9%라고 집계했으며, 컨테이너선 해운시장 분석업체 알파라이너사는 이 비율이 4월 중순 기준 26.2%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선박 브로커 업체 BRS 그룹의 경우에는 30% 비율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브레이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브레이머사는 올 한해 컨테이너선대 순성장률을 4% 수준으로 예상하며, 2023년 및 2024년에는 이 수치가 무려 평균 10%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3년에만 250만 TEU 물량의 신조선이 인도 예정이며, 2024년에는 컨테이너선 부문 역대 최고치인 300만 TEU 이상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클락슨사의 경우에는 2024년 컨테이너선 인도량이 350만 TEU로 프랑스 CMA CGM사의 현재 선대보다 많은 물량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주 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사는 스위스의 해상운송 서비스 및 물류회사인 MSC사로, CMA CGM사,
덴마크 AP 몰러 머스크사, 중국 코스코사 등 라이벌 대형 선사들의 발주 잔량을 합친 양보다도 많은 133만 TEU 물량을 인도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에 2022년 상반기 후판 공급가격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과 선박 건조용 후판 가격 협상을 최근 타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양측이 톤당 평균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후판 가격은 톤당 평균 120만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후판 가격은 2020년 톤당 평균 60만원에서 지난해 톤당 평균 110만원 수준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반기 후판가 협상은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마무리되어 왔으나 올해는 업계 간의 입장 차이가 쉽사리 좁혀지지 못하며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후판 가격은 선박 건조 비용의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후판 가격이 1% 오르면 조선사의 영업이익은 1에서 3% 가량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철강업계가 후판 가격을 인상하려고 한 이유는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은 올해 16%, 유연탄은 58% 올랐습니다. 반면 조선업계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후판 가격이 대폭 오른 만큼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곤란하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선박 수주가 늘었으나 실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조선업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판 가격 인상이 부담된다는 것이 조선업계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워낙 크게 오른 상황이라 톤당 평균 10만원 인상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확정된 후판 가격은 올 상반기 이미 공급됐거나 공급할 후판에 일괄 적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